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퀸즈푸드 인사관리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하께서는 저희 퀸즈푸드에서 실시한 경력직 사원 모집에 응시하셨고 그 결과 3개월 인턴 사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. 인턴 사원은 정규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3개월의 인턴 과정 후 실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를 수락하신다면 내주 월요일부터 기회팀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완전 합격은 아니고 반합격이라고나 할까? 그게 뭐야, 반합격이? 인턴 사원으로 3개월 동안 일하래. 실적 봐서 정규직으로 돌려준다고. 뭐? 그럼 인사부장 조카는? 그 사람도. 그게 뭐야, 합격도 아니네 그럼. 여보, 인사위원이 3명인데 한 명은 내 경쟁자의 외삼촌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나랑 몇 살 대비했던 사람이었다고.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정도 성과를 올린 건 대단한 거야. 그렇긴 하네.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! 우리 남편 백수 아니다! 어머나, 왔어? 네, 사모님. 배려 감사드립니다. 아니, 무슨 정식 사원도 아니라면서.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, 사모님. 제가 감사의 뜻으로 떡 케이크 좀 만들어봤어요. 자기가 직접? 네, 제 특기거든요. 맛있겠다. 냄새 좋은데? 들어와. 한 부장네가 놀러 와서 앉아. 인턴직 하기로 했다며? 얘기 들었어. 응. 차 마셔야지? 아니요, 사모님. 제가 아니야, 아니야. 아줌마 시킬 거야. 둘이 얘기 나눠. 아줌마, 허브티 좀 더 내려주세요. 네. 우리 그이 화 많이 났었어. 내가 설득하느라 애 좀 먹었지. 우리 그이 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이번엔 좀 그렇더라고. 그래도 내가 네 처지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고. 내 처지가 뭐? 뭐긴 뭐야. 남편 백수에 너 알바하면서 사는 처지잖아. 솔직히 힘들지 않아? 물론 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이나 하면서 건방 떠는 것 같긴 하지만. 야, 너. 너? 이것 봐. 아직도 뭘 모르네. 예, 난 네 남편 상사 부인이야. 물론 3개월이지만 임시직이라고 해서 위아래도 몰라보면 되겠니? 게다가 3개월이면 네 남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자를지 결정할 당사자는 내 남편 한준혁 부장인데. 사적으로는 너랑 나랑 고개 동창이지만 공적으로는 그렇지 않잖니. 앞으로 호칭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. 서로를 위해서. 그래. 아이, 사람들 앞에서 존대 해주면 될 거 아니야. 왜 그래? 아니에요, 사모님. 어쩜 이런 걸 만드는 재주가 다 있어? 응? 한 부장님도 먹어봐. 네. 참, 이번 주 토요일에 직원 단합대회가 있는데. 단합대회요?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데 꼭 참석해. 정식으로 신고식도 하고. 네. 공영민 씨라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인턴직 할 사람 있잖아. 그 사람 와이프도 올 거라고 하더라고. 아, 예. 첫인상이 중요하잖아. 사람들 의식 안 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두 사람 비교할 거라고.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? 네.